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무리를 걷는 마술을 보여줄 건데요. 자, 먼저 보시면 저쪽에 물이 있고요. 저기 보이시는 게 다 감자 전분이에요. 그래서 물이랑 감자 전분을 합체시켜서 허팝이 그 위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보이세요? 밀가루 같아요. 이야. 그럼 이제부터 허팝이 무리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 뒤에 수영장이 있는데요. 이 수영장에서 허팝이 물 위를 걷는 사나이로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투명 테이프, 그치? 수영장 물 위에 투명 테이프를 덮어줄 거예요. 쭉 길게 붙여가지고요. 길을 만들어서 허팝이 중심을 잡고 건너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감자 전분이랑 물이랑 섞어서 물 위를 걷는 사나이 도전했었는데요. 그때는 너무 감자 전분을 많이 사용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테이프, 그것도 달랑 두 개를 가지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오오오, 지금 테이프가 물 위에 떴습니다. 대박 대박. 오오, 됐다.
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HOPUP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감자 전분과 수영장 물을 준비했는데요. 준비를 했으니까 당연히 다 섞어야겠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이게 다 감자 전분인데 감자 가루라고 보시면 돼요. 감자 전분을 넣을게요. 바닥에 감자 전분이 가라앉았는데 물이랑 섞일 때까지 저어줘야 돼요. 이렇게 수영장 물 안에 감자 전분을 다 집어넣어서 섞었는데요.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허팝 발이 감자 전분 늪에 빠져서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잘 모르시겠죠? 여기 있는 물을 좀 빼서 감자 전분 늪을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양동이랑 냄비를 이용해서 물을 빼줄게요. 물을 빼면 감자 전분과 물이 섞인 부분만 남겠죠? 자, 써서. 드디어 수영장의 물을 거의 다 뺐는데요. 조금은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자 전분이랑 좀 섞여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다시 물이랑 감자 전분을 섞을 건데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면 뭐 움직여요. 물이에요, 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물인데 이렇게 눌러도 안 들어가요. 오. 그리고 쑥 넣고 가만히 있으면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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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오. 우와, 진짜 신기한 물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야,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나? 근데 놓고 가만히 있으면 오 이렇게 들어가.
우와. 으악. 오. 우와. 오. 오. 감자 전분 모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랑 감자 전분이랑 섞을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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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안 빠져. 발이 안 빠져. 으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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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 늪이다, 늪. 감자 전분 늪. 감자 전분 늪이에요, 이거. 오. 우와. 우와. 오늘은 헛밥이 감자 전분 수영장, 아니, 감자 전분 늪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진짜. 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입니다. 감자 전분이랑 물이랑 섞어서 계속해서 섞인 상태를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만 놔두면 감자랑 물이랑 따로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어주고 섞어주면서 몰아야 된답니다. 진짜 신기해요. 액체의 괴물 같기도 하고 늪 같기도 하고 물 같기도 하고 찰흙 같기도 합니다. 모두들 안녕. 팔이 안 빠져. 지금까지 감자 전분 수영장이었습니다. 허밥이 이렇게 감자 전분 수영장을 만들어 촬영을 하였는데요. 촬영이 다 끝났어요. 근데 진짜 이거 신기해요. 처음에는 감자 전분이랑 물이랑 잘 안 섞여서 이대로 실패하는 건가 했는데 끝까지 악착같이 섞다 보니까 결국에 섞여서 지금 이렇게 감자 전분 늪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끌어당김이 강력한지 여기 다리털들이 다 뽑혔어요. 보이세요? 여기 다 다리털이에요. 여기 다리털이 다 뽑혔습니다. 허팝이 여기를 빨리 걸으면 발이 안 빠져요. 무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무리를 걸어 다니고 있는 허팝입니다. 힘들어.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송풍기랑 엄청나게 큰 곰을 준비했는데요. 이 송풍기로 여기 바람을 넣고 허팝이 공 안에 들어가서 저기 있는 수영장 물 위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물이 걷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안에 업합이 들어가서. 우와, 오! 오, 이거 엄청 생각보다 무겁네. 이게 침낭 같아요. 아, 편하다. 아, 좋다. 드디어 공이 완성되었고 업합은 지금 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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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금부터 저기 있는 수영장 물 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간다! 이야! 어! 이야! 이야! 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자. 하나, 둘, 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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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잠시만. 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오늘 팝이 무엇을 할 거냐? 이 박스가 주인공이 아닌데? 나 근데 이 안에 왜 들어가 있는 거지? 자, 이 안에 엄청 큰 플라스틱 통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오늘은 이 통에 물을 넣고 그 위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진짜인데? 물을 틀고 물을 받겠습니다. 아, 무거워. 우와. 우와, 장난 아닌데? 우와. 우와. 와, 벌써 신발 다 젖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물 위를 걸어가는 물 위 걷기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똑똑똑 보이지 않는 상자 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이렇게 똑똑똑 우와 이게 보이죠 여기 이 상자. 착한 사람들은 보여. 이거 밟고 우와 넘어가는 거지. 일단 물 한 개 뛰어넘기. 나 이거 신발 빠지는 거 아니겠지? 하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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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좀 됐어, 됐어, 됐어. 신발 안 젖었어, 신발 안 젖었어. 빠라바라바! 준비, 시작! 하나! 야, 야! 우와! 하나! 야, 야! 우와! 카메라, 카메라. 안전이 최고입니다. 양말을 올려야겠다. 호호! 호호!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다. 딸! 쓰서! 쓰서!
안 밟고 가버렸네. 쏘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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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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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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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세 개. 와,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착지. 이렇습니다. 물이 가득 안 차있으면 이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차있어야 돼.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약간 마지막에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자, 도전! 쪄쪄쪄! 쪄쪄쪄! 할 수 있었는데! 한 번만 더! 하나! 쪄쪄쪄! 발이 안 내려가는데? 쪄쪄쪄! 쪄쪄쪄! 쪄쪄! 쪄쪄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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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55번째 피나는 노력 끝에 성공이 옵니다. 거의 될 뻔했는데. 누가? 너 내 말 안 들을래? 어? 왜 안 내려가는 거야? 점프했으니 발이 내려가야 된다. 왜 안 내려갔어? 왜? 왜 안 내려갔어? 이번에 꼭 내려가. 알았지? 알았지? 났어. 포기하지 마. 아, 덥다. 우와. 안 해. 안 해! 여러분들, 올해 대표 수영장! 사실 이 수영장은 한 달 빌린 거였어. 그때 구멍을 내는 바람에 잔금을 더 주고 수영장을 사버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미 구멍이 났던 자리를 전부 다 테이프 해놨는데, 이거 외에도 여기 보면은 찢어진 자국 있죠? 테이프를 뜯어서 막자. 이거 잡고 한번 물에 들어가 볼게요. 자, 좀 더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딱 신고 이렇게 물에 이렇게 가면 물리를 걸어가는 신발 만들기 스타트! 물리를 걸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 건데 어떤 것들로 만들 거냐? 일단 1번 주자. 수영 연습할 때 잡고 하는 수영 보조기구. 이게 약간 물렁물렁한 스펀지 느낌인데 3개씩 장착해가지고 한번 무리를 걸어볼 거고. 두 번째, 서핑보드입니다. 근데 엄청 긴 서핑보드는 아니고 수영할 때 배 밑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수영 보조해주는 서핑보드예요. 맞아요. 따로 해가지고 붙이고 반대쪽도 따로 해가지고 붙이고. 요거는 솔직히 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다음으로 한여름에 아주 시원한 음료수를 제공해준다는 아이스박스. 플라스틱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스박스는 전부 다 스티로폼으로 물 위에 잘 뜬단 말이죠. 뚜껑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통으로도 한번 물 위를 걸어가보고 그리고 마지막 오리지널 스티로폼인데 이거를 자르고 합체하고 해가지고 초거대 신발을 만들어서 물 위를 걸어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영 보조 스펀지 신발 이거부터 가보자. 여기 보면은 보라색이랑 핑크색이 있는데 보라색이 좀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을 바닥에 깔고 위에 핑크색 올리고 여기에 구멍을 내서 신발 신듯이 발을 집어넣을게요.
모양으로 싹싹. 해서 이제 가보자. 자, 그럼 이제 신발을 신고 신발 신었거든요. 이제 일어서서 저 끝까지 예! 이제 걸으면 돼요. 하나, 둘. 그럼 여기 스티로폼을 두 개 포개서 대로 고정해 줍시다. 테이핑을 마쳤는데 이제 이 두 개가 이렇게 멀어지지 않게 팔다리도 저기 테이프로 대로 시켜줄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 발을 올리고 테이프로 고정을 해줄게요. 됐다. 이렇게 양쪽에 다 해주고 그럼 이제 가보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발을 놓고 자 일어나지마. 내가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아 나 무서워. 와 잠시만 잡아야겠는데 옆에. 옳자. 오 된다. 열심히 서서 서서. 와우. 자 간다. 이게 성공의 핵심은 여기 바로 이 끝!
햇빛. 안녕하세요. 겁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햇빛이 너무 세. 진짜 더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또 무엇을 할 거냐. 지금 우리 앞에, 짜자자자, 수영장입니다. 이거 수영장. 발만 일단 담가볼까? 지금 물이 아주 미지근합니다. 지금 물을 데워놔 주셨어. 좋아. 근데 그러고 보면 허팝이 수영장 물 위를 건너가기를 엄청 많이 도전했었어요. 테이프를 집에서 건너도 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정말 많은 도전을 했었는데 오늘 수영장 물 위를 건너가기 최종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왜냐하면 오늘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 자,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 거야.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비닐하우스에서 쓴다는 무려 20m짜리 엄청 두꺼운 비닐하우스용 비닐입니다. 와우. 엄청 두껍고 엄청 질기고 하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이거를 수영장 위에 쫙 다 덮어서 그 위를 제가 이제 이렇게 건너가면 제가 물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왠지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거 너무 무거워. 지금 여기 수영장 위에 비닐로 다 덮었거든요. 이 비닐이 아주 두껍습니다. 그것도 한 겹이 아니고 두 겹으로 했기 때문에 더 안 찢어지겠지. 이거 뜰 수 있을 것 같아. 뜰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 이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고정이 돼야 되니까 테이프를 붙일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테이프, 저기도 테이프, 여기도 테이프. 지금 보면은 정말 없어 보이게 테이핑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1차로 이렇게 청테이프를 붙여놓고 2차로 투명 테이프를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두 번은 못 걸어가더라도 한 번은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자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 의자 무겁거든요.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봐. 이거 봐. 의자 올라갑니다. 이거 된다. 여러분들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사나이. 그럼 이제 운명의 순간입니다. 이거 떨린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물위를 걸어간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그럼 이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그냥 잘 보세요.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구멍 났어. 어딘지 모르겠어. 의자 다리가 뾰족해서 구멍이 났거든요. 그럼 이제 물 위에서 수영을 해볼게요. 몸에 물이 닿지 않는 상태로 수영하기. 가보자. 오! 오, 된다. 잠시만, 가만히 있어도 물에 안 가라앉는데? 어, 물에 떠있는 이 느낌. 여기 쏙 들어가죠. 제가 있는 몸 부분만 쏙 들어가고, 어,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수영 못하는 사람도 여기서는 수영을 완전 잘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질 않네. 노란 가면이랑 한번 붙어볼게요. 자, 노란 가면은 뛰어가고, 복합은 수영해서. 약간 거북이야, 토끼 느낌인데. 여기 아까 의자 때문에 구멍 났는데 여기는 이렇게 물이 나와. 근데 구멍이 작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물 위를 걸어가기 성공.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어보자. 이거 생각보다 엄청 재밌어.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안 빠져. 여기 큰일 났다. 잠시만, 여기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걷기. 아, 근데 그냥 물을 걷는 느낌. 와, 이거 진짜 진짜 재밌어.